꽃가사인 저 나만의 뷰티 퀵은? 퀵은? 퀵은! 나만의 뷰티 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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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목구비 확장이다. 성형도 성형이지만 메이크업도 성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눈도 이제 시원하게, 코도 얄쌍하고 높게, 입술도 도톰하게 오버립 하는 걸 좋아해서 이목구비 확장이 저의 뷰티 퀵입니다. 꽃다만의 뷰티 퀵은? 뷰티 퀵은? 바로 앤드 입술이에요. 안쪽에는 붉은 립스틱을, 바깥쪽에는 누디한 코랄빛을 바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그로스로 가장 도톰한 곳을 두 점 찍으면 도톰하고 예쁜 앵두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. 나만의 뷰티 킥은? 뷰티 킥은 옆 볼륨 살리기다. 스타일링 마무리 때 옆에 볼륨만 살려주셔도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나만의 뷰티 킥은? 킥은? 킥은 이너 뷰티를 먼저 챙기자. 아무리 많이 바른다 한들 잘 챙겨먹는 사람은 분명히 피부가 다릅니다. 여러분 꼭 잘 챙겨드세요. 나만의 뷰티 킥은? 킥은 눈썹을 그릴 때는 스크류 브러쉬로 자주 빗어준다. 눈썹을 그릴 때 우리 이 눈썹이 나 있는 곳도 피부잖아요. 그래서 뭐 기초 제품의 유분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펜슬이나 섀도우가 이렇게 뭉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계속해서 빗어주시면서 그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뭉침이 없이 깨끗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눈썹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시기 위해서는 꼭 스크류 브러쉬로 자주 빗어주세요. 그러면 눈썹을 뭉치지 않게 깨끗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. 피부과 의사인 저의 뷰티킥은? 뷰티킥은 하기와 안 하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. 피부 장벽 강화에 중점을 둔 보습제를 열심히 바른다거나 피부 자극이 적은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하는 것이 하기에 포함이 되고, 피부를 물리적으로 벅벅 문지르는 이런 화장솜 쓰기나 아니면 과도하게 각질 제거하기 등이 안 하기에 포함이 됩니다. 이런 기본만 잘 지켜줘도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